my god. Produção. Não parceiro na barra. 예, 현종호입니다. 제가 지금 중고바이크를 하나, 썩어만 걸 하나 살려고 마포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에 가서 바이크를 사올 건데요. 지하철 타고 헬멧 들고, 예. 근데 오프로드 헬멧이죠? 예. 저는 과연 어떤 바이크를 사러 가는 걸까요? 아. 막 간만에 막 장비 챙기고 막 이것저것 막 장갑 챙기고 막 헬멧 챙기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갔다가 막 아 진짜 간만에 땀 흘리네. 아 인천에서 마포까지 막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 과연 제가 어떤 바이크를 사러 가는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채널 고정. 채널이 아니었구나. 촌놈같이 지하철을 잘못 탔어. 다시 돌아가고 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씨 바보 같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제가 아, 오늘 구입할 트리커 250 07년식 제가 여러 대 보고 얘가 엔진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얘로 결정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좀 갖고 가서 좀 손도 좀 봐야 되고 예,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좀 많이 달았어요. 요거는 이제 주문을 해서 근데 이제 여기는 솜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콘 이제 이게 도로 주행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하여튼 오늘 구입해서 예,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키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2만 500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 됐는데도 엔진이 이 정도 컨디션이면 예, 관리를 잘 해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파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레버도 옵션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 전혀 뭐 오일 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아직 세차 전이라서 그런데 이 휠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차에 놓으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순정 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순정 휠이 아닌 것 같습니다. DID 재팬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순정이 아니라 옵션 휠로 알고 있어요. 앞뒤로 옵션 휠이 껴 있는 것 같고 예, 뭐 이런데 녹나는 거는 이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녹나는 거는 제가 이 녹을 어떻게 벗겨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토닛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녹 벗기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힘들겠다. 아 요거는 좀 힘들겠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07년식이라 배기가스도 안 받죠. 네 배기가스도 안 받고 알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뒷바퀴가 뒷바퀴 앞바퀴 똑같은 게 있는데 얘가 한 짝에 8만 6천 원인데, 86,000원인데, 운송비까지 해서 운송비가 12,500원인가 해가지고, 거의 한 10만 원 돈. 1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하면, 근데 에어클리너랑 이런 건 이제 주문해놨는데, 이거 봐서 이제 엔진 오일은 언제 가셨어요? 엔진 오일은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게, 키로수는 얼마 없는데, 그래도 장시간 안 타서, 좀 뭐 500km 이내로, 가지는 거를 권장. 가서 오일도 갈아야 되겠네요. 근데 오일 필터는 괜찮을 것 같고. 오일은 네, 오일만 한번. 예. 보면은 오일은 이제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산에도 가고 해야죠. 탔을 때 불러주세요. 예, 진짜로 같이 한번 타자고요. 지금 이제 이거 타고 집에 가서 살짝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바이크 살지 방송에서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예, 오늘 제가 오늘 구입한 바이크가 트리커 250입니다. 예,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시승했죠. 이 트리커 250을 그래서 아직도 사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고 지금은 지금도 타보니까 무겁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동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예. 네, 다시 또. 머플러 소리가 조용하니까 좋네. 트리커 구입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가 그냥 지하주차장에 모셔놨던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크샵 비비모터스라고 여기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봐왔는데 양심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일처리도 굉장히 깔끔하시고 뭐 실력도 굉장하시고 한 30년 정도 경력 노하우가 이제 정비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딱 보면 납니다. 제가 그 아무데나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수입차도 잘하시고 해서 예, 제가 와서 좀 고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로 업어온 트리커를 제가 신뢰하는 이 비비모터스 사장님한테 예, 맡기고 일단 엔진오일부터 8개월 동안 차량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엔진오일부터 갈고 그리고 체인이 좀 많이 늘어졌어요. 이게 체인이 조금 이제 많이 늘어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막 너무 낭창낭창하죠. 그래서 일단은 대기어라든가 소기어가 아주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장력 조절해서 써보는 걸로.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뭐 고쳐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겠죠. 조만간에 갈아야 될 겁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그 대기아랑 소기아가. 네. 체인도 좀 이 정도 늘어났으면 원래는 알차 같으면 휠베이스 때문에도 갈 텐데. 그렇죠.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산뽕이라. 산뽕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타셔서 나는 산뽕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체를 보존할 나이가 돼서 재생 능력이 좀 떨어져서 체인이 조만간 타다가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늘어졌어요, 체인. 늘어졌는데 기아 이빨이 지금 너무 섰어요, 솔직히.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교체 시기가 온 거니까. 거의 상어 이빨 됐잖아, 상어 이빨. 그렇죠, 상어 이빨 네. 됐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체인 장력 조절을 하는 건데요. 요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대기어랑 소기어랑 지금 소기어는 안 보이지만 예, 대기어가 이 정도 됐으면 소기어도 세트로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인 장력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좀 당겨 놓은 거거든요. 예, 아까 치면 굉장히 낭창낭창했어요. 이거 체인도 사실은 좀 갈아야 됩니다. 이거 520이냐 뭐냐 이게. 520보다는 조금 얇은 체인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엔진오일도 빼놨어요. 엔진을 가르려고 8개월 동안 보시면, 예, 놔뒀던 주차장에 그냥 놔뒀던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엔진 오일을 좀 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리어 서스펜션 있죠? 디쇼바. 예, 디쇼바에 보시면 여기에 오일이 묻어 있는지, 오일 실이 터졌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중고 바이크를 구입하실 때. 예, 여기에 기름이 묻어 있다. 그러면 오일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고 사안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구입한 거는 오일이 묻어 있는 거에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쌩쌩한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이제 리어 쪽이니까 이게 이너 튜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프론트 포크에 앞쇼버에 여기에 유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기름기가 있다. 오일이 막 오일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일이 묻었다. 그럼 여기에 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오일 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살짝 이런 부분들이 뜨면 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오프로드를 많이 타는 바이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거죠. 이런 건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가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이런 가드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넘어진 자국이 있죠? 요거는 이제 바위 같은 데나 이제 아스팔트에 갈린 거예요. 잘 안 보이는구나. 아, 요런 거. 예, 요런 게 있는지. 근데 이제 이게 13년 된 바이크입니다. 13년 된 바이크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래 방치를 해 두다 보니까, 이제 녹 같은 게 난 거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요 정도의 상황이면 누유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13년 된 차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쁜 컨디션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세월의 흔적이죠. 그 종합적으로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옛날 차가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뭐 연비 향상을 위해서 많이 좀 뭔가 빼는데 옛날 차라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좀 이게 좀 무식하게 만들긴 했어도. 네, 그렇죠. 예. 참 현실적으로 만든 거지. 예,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오래가 고장이 안 나. 예. 이 13년 된 차인데. 예. 아,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13년 된 차면 엔진 쪽에 누유가 하나도 없어. 예, 예. 먼저 가져오셔도 잘 가져왔고. 아, 지금 이제 그 체인 장력 조절을 다 했거든요. 네, 여기서 아까 쯤에는 엄청 여기서 이만큼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하면 딱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장력이죠. 아, 요 정도의 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오프로드 계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장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장력이 있는 건 문제지만 이 정도 장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약간씩 이게 좀 변해요. 예, 요 기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이 유격이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너무 땡땡하게 해놓잖아요. 예, 그러면 마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됩니다. 똑같은 트리커인데 걔는 스페셜도 아니었어요. 스페셜 모델도 아니었는데 타봤는데 뭐 아 엔진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그래요? 엔진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딱 타봤어요. 밸브 때리는 소리가 소리가 빡빡빡빡빡빡빡빡 나는데 그게 엔진 소리 좋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아 근데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왔어. 종아 씨를 몰라봤나? 그리고 앞브레이크가 안 들어. 앞브레이크 잡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정비 다 돼 있으니까 기름만 넣고 타세요. 네. 근데 그런 차들을 갖고 와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정비를 봐드리면 너무 정비가 잘 빠져 있어갖고 또 봐야 돼. 정비를 본 건지 안 본 건지 그냥 멘트만 팔아먹으려고 멘트를 날린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고나라나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건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진짜 좀 볼 줄 알고 그런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믿을 만한 센터에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 네, 진짜로. 그러면 요즘 안 들어가야지. 요즘 센터도 힘든데. 그렇죠. 맞아요. 좀 다 힘들죠. 뭐 센터만 힘들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내가 또 첫 입문하는 바이크가 싼 거를 샀다고 했는데 수리비는 그러니까 금액을 50만 원을 깎았는데 수리비가 1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죠. 억울한 거잖아. 그거는. 열어! 안 돌아! 이렇게 안 돌면 어떻게 뜯어야지. 바이크 타실 때 세 가지만 아끼지 마세요. 타이어, 오일, 브레이크.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지키시면 바이크 타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럼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브레이크 타이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돈 조금 아끼신다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이게 쩔어가지고, 어머. 안 움직여. 어머, 씨. 어머. 이게 막 욕 나오려고. 어머. 나 이거 타고 온 거야? 타고 왔지. 어쩐지 더럽게 안 나가더라. 기아는 바꿔서 클러치를 놨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죠. 더럽게 안 나가더라. 이 휠, 여기 이 휠을 100g을 줄이겠다고 100만원씩 쓰는 게 이 휠이에요. 근데 이 타이어가 싱코랑 미쉐린이랑 접지력이 똑같다고 치고, 문제는 싱코가 더 무겁거든요? 이게 한 500g 무거운데, 그 차이가 10만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은 큰 건 아니죠. 여기에서 100만원짜리 림 넣고요. 이거 이렇게 쩔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톤이 지금 리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 패드를 분리를 해서 싹 청소를 싹 해서 리턴이 잘 되게끔
왜냐면 이게 연비에 정말 급이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디스크나 체인이나 여러 가지 미션에 무리를 많이 주는 거죠. 브레이크도 그러고, 디스크가 열 받아서 변형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아마 이제 뭐, 기분 나쁜 소리. 얘도 쩔었고. 벌써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오염이 많이 됐겠죠? 특히 여기는 더. 그러니까 리턴이 안 되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봐주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피스톤을 안에 보면 니데나가 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액을 세지 말라고. 근데 얘가 이제 정식 명칭을 리테이너인데 네. 현장에서는 니데나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예. 네,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많이 쓰죠.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침에 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빠딱빠딱 하는 게. 예, 아까 침에 막 누리끼리 했는데 원래는 이 피스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커져도 뭐 압을 제거하고 네. 유압을 제거하고 피스톤을 넣은 다음에 또 다시 공기 빼기도 다시 해야 되죠. 네. 일이 커지고 있어요. 아, 일이 커져도 뭐 제 일상적인 일입니다. 까이꺼머. 네. 이 브레이크 액이 도색에 닿으니까 네. 도색이 다 떠버리더만요. 예, 독성이 상당히 강하죠. 예, 여러분들도 이 브레이크 액이 카울이라든가 이런 게 닿으면 도색 다 떠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니 막 집에서 이제 해본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럴 게 아닌데 일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열받게 가지고 지금. 네.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전주의니까. 모든 정비는 라이더의 마음으로 정성껏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거를 쓰면서 거기에 내가 좀 위배되지 않게끔 영업한다. 영업인가? 영업한다. 영업이구나. 이왕이면 내가 정비를 해주는데 나도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니까. 일단 깨끗해졌어. 겁나 깨끗해졌어. 일단 이렇게 들어가. 일단 들어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이렇게까지 휘어지죠. 이러면 체인을 갈 때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체인이 흔들리죠. 이렇게. 그런데 신품 체인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밖에 확 나간 거. 왜냐하면 이 사이에 유격이 생긴 거예요. 이 사이에. 예, 요 사이에 유격이 생기면 체인은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얘가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휘어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제 돈이 나갈 때가 됐다. 예, 돈 달라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퀴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말이야. 아까 지금 쩔어있던 이 캘리퍼가, 예, 쩔어있던 이 캘리퍼가 좀 떠있죠? 여기 이건 이제, 근데 이제 공기 빼기를 아직 안 한 거죠? 일단은 항상 부하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요. 아주.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도트포. 네, 도트포. 네, 도트포예요. 있으면? 전문 장비 나왔습니다, 전문 장비. 네.
잡았는데 네. 이렇게 잘 돌죠. 그렇죠. 그렇게 딱 잡았어요. 네, 아까쯤하고 완전 다르죠. 네. 오, 나이스해 나이스해. 저는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아. 세워놓은 흔적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건 쩔진 않았어. 아니, 앞 브레이크 패드를 가른 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피스톤이. 피스톤이 역시 지저분해. 애매하네. 예. 여기 또 이제 아 이런 거 느낌이 좋아. 어깨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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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바퀴가 잘 돌아야 돼. 네, 일단 어찌됐든. 네, 무조건 잘 돌아야 돼요. 눈물 보여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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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마이 갓. 번호판이 찌그러졌어. 와, 민무늬 타이어. 야, 이걸 가지고 그 언덕길 올라갔다니. 야, 고생했다, 씨. 야, 야, 광각을 찍으니까 더 커 보인다, 야.